성남시청 로비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지승공의 수업을 들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만든 작품을 전시한 건데요. 성남문화원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서류 가방부터 보석함, 서랍장, 전등, 가방까지 모두 지승공예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성남시청 로비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큰 한지 종이를 잘라서 뭐 작품에 따라서 1cm, 1.5cm, 2cm, 3cm 이렇게 잘라서 그걸 외줄로 꽈서 겹줄로 꼬는 과정이 굉장히 정말 저기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 작업이고요. 그 작업을 통해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힐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지승공예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수업을 들은 시민들의 작품을 모아 성과 전시회를 연 겁니다. 그 옛날 유물을 재현하는 그 작업을 강의를 했는데 정규 시간 12주에다가 동아리 활동 5회 합쳐서 17회 만에 완성된 가방을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작품을 동시에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놨던 작품을 같이 해갖고 전시를 결과물 전시인데 이제 같이 열 작품 외에 같은 또 다른 작품도 함께 해가지고요. 한 50작품 정도 지승공예를 소개한. 어르신 스스로 즐거운 노년 생활의 방법을 찾아 개인의 자존감 회복과 주체적 삶의 방향을 찾고 각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노년층 삶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취감도 있지만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요. 성남문화원은 노년문화활동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고 어르신들의 소규모 문화 모임이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ABN 뉴스 홍예림입니다.